빨갛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54분인데 해맞이를 마치고 물보라를 가리고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배는 항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2023년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과 해맞이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맞이 행사에 나왔던 관광 유람선 때는 법선 앞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전에 나와서 배를 맞아요 관광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리서는 제주도 한라산도 약간 흔들게 보이고 있습니다. 범섬의 모습입니다. 지금 범섬 쪽에서 출발한 배는 태양을 구미에 두고 물보라를 가르면서 제주시 서귀포 강정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범섬의 사이로 들어가는 관광 유람선의 모습입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 범섬 앞 현재 실시간의 모습입니다. 낚시를 온 관광객도 이렇게 낚시를 한 즐기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낚시를 많이 즐기고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섬 그리고 멀리는 범섬 사이로 지금 범섬 사이로 바라볼 수 있는 제주 한라산. 한라산은 범섬 사이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는 흰눈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섬에서 낚시하는 이런 분들도 보이고 한라산 정상에는 변변변이 돌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 행복을 건선합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황금알농구협 대표 박기현입니다. 새해 모든 분들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